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STS 코리아 송가람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금일 상한가를 기록한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이 다이나믹 디자인은 그 타이어 금형 사업 등 타이어 제조 설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지금 최근에 그 타이어 하반기 북미 판매 회복으로 인해서 좀 타이어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타이어와 연계됐다 보니까 좀더그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을 통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CB 투자 시그 전환청구권 행사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회사에서 발행한 6회 CB가 170억 원이었습니다. 그 170억 원을 그 주식 전환권을 대거 행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으로 그 75억 원 정도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그냥 95억 원의 CB 부분들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좀더더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기대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매출 기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출 확률을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좀더더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가총액이 700억 부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내일장이나 뭐내 다음 다다음 거래일 때 그때 한번 매도로 전략을 취하시는 방법을 좀 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다이나믹 디자인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송가람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고려신용정보,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시초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추천가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눌렸지만 단기 흐름 아직 나쁘지 않은 모습,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 매우 좋은 상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우 좋고, 그리고 중기로 가져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 많은 상승이 이루어왔지만 이 업체는 바로 국내 1위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민간 채권 추심, 기업 채권 추심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업체고, 이 업체가 이런 업종 자체를 리딩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 속의 불안 속에서 바로 이런 수익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도 좋고, 그 이후의 흐름도 이 리딩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 신용정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반종민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 나노 CMS입니다. 네. 그 지금 오늘 15%로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 및 제조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한가 갈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15%로 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좀더더 추세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